안녕하세요. 녹색연합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쓰레기 없는 지구를 꿈꾸면서 플라스틱 오염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녹색연합의 녹색사회팀 활동가 진예원입니다. 평소 일상에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편인가요? 일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평소에 이제 손수건이나 텀블러 장바구니 같은 것들을 들고 다니긴 하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쓰레기가 아예 안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퇴근 기간 동안 어떤 실천들을 할 예정인가요? 제가 평소에 일이 좀 바쁠 때면 레토르트 식품으로 점심을 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보고자 도시락을 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무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자잘한 것들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로웨이스트샵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방문해서 필요한 물품도 사고, 제가 평소에 모아두었던 종이팩이나 멸균팩 들고 가서 자원순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볼 생각입니다. 생일을 앞두고 한마디. 잘 지켜봐주세요. 화이팅! 아, 지금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점심을 먹으려고 저희 사무실에 사랑방이라는 불리는 주방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도시락을 싸왔어요. 오. 도시락 싸오면은 여기 냉장고에 넣어놓거든요. 지금 꺼내네요. 오늘 싸온 반찬입니다. 와, 오. 이게 집에 냉장고에 있던 콩자반과 미역줄기를 했어요. 김치를 볶았어요. 그 다음에 두부. 그래서 두부김치와 미역줄기와 콩자반. 업무를 하다가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저희 녹색연합 사무실 곳곳에 녹아들어 있는 쓰레기를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들과 시도들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저희 녹색연합 사무실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뭘까요? 개인 쓰레기통과 휴지가 없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간식을 먹거나 혹은 이제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1층 외부로 나가서 하나 있는 큰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버려야 해요. 방금 간식으로 고구마를 먹었는데요. 이 고구마 껍질을 퇴비함에 버리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부로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통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밖에 봉투에다가 일반 쓰레기를 버리고 있고요. 그 외에 분리배출해야 되는 것들은 저기 분리배출함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날씨가 좋을 때는 옆에 있는 삽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 퇴비를 섞어줘서 퇴비화를 활성화시킵니다. 네, 여러분, 저는 퇴근 후에 장을 보러 마트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을 본거 내일 사무실에 챙겨갈 도시락에 반찬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평소에 장바구니 말고도 이렇게 비닐봉투를 챙겨 다닙니다. 좀 마트에서 이렇게 포장이 없는 채소를 사는 걸 좋아합니다. 짠! 이렇게 제가 들고 다니는 비닐봉투에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담았습니다. 지금은 내일 출근할 때 챙겨갈 반찬을 싸려고 해요. 내일 먹을 반찬은 오늘 장본 브로콜리와 지금 냉장고에 있는 무생채 콩자반입니다. 그럼 내일 챌린지 두 번째 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이달의 챌린지 2월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챙겨온 도시락으로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오늘 저희 점심입니다. 근데 활동가들이 가져온 반찬이 많아서 같이 나눠 먹도록 할게요. 오늘 점심 끝! 네, 오후에는 이제 사무실에 모아둔 종이팩과 멸균팩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에 가서 자원수거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활동가들이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챙겨갈게요. 네, 여러분, 종이팩은 종이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종이팩을 이제 종이랑 섞어서 버리면 안 되고 별도로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종이팩은 내부가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종이와는 달리 별도의 재활용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모가 알루미늄으로 한번더 코팅이 되어 있는 멸균팩도 별도의 재활용 과정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종이와 섞어서 버리게 되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이 종이들 사이에서 종이팩과 멸금팩을 따로 또 골라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재활용률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종이팩의 재활용률은 84에서 16%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종이팩류를 버릴 수 있는 별도의 배출함이 설치가 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저처럼 제로웨이스트 샵에 들르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제 자원수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심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와, 좀 잘못 자른 게 사보실 거. 내가 자른 거. 새같이 잘랐어요. 펼쳐서 말린 다음에 이제 자원수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쓰레기 줄일 수 있는 제품들 해가지고 포장 제품이라든지 천연 제품들 이쪽에는 채식하시는 분들이 드실 수 있는 채식 식료품들을 가져다 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생활용품 집에서 쓰는 것들 그런 제품들 오늘 쇼핑하실 건가요? 네, 제가 필요한 거를 좀 곰곰이 생각하는 타입인데 우선 오늘은 수세미를 사야 합니다. 아, 이게 이거네요. 코코넛 셀룰로스, 사이잘산 셀룰로스. 저도 집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아, 이거 쓰시는구나. 그럼 나도 이거 하나 사야겠다. 저는 이거 하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서 3년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경이라고 합니다. 네. 아, 착착착착. 네. 순환지구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막 1년 동안 결산 같은 거 하면은 세제류가 압도적으로 1위. 친구에게 선물로 준다면 어떤 제품을 추천하고 싶나요? 린스바? 이런 거는 좀 추천드려요. 린스바는 사이즈가 작은데도 거의 6개월. 6개월이네요? 네, 잘하면 더 오래 쓸 수도 있는. 네. 순환지구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세요. 어떤 식료품이 있는지 어떤 물품이 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순환지구 인스타그램은요 여기 아래에 띄우겠습니다. 저희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이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용기 커피라는 걸 함께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격주마다 대표자가 커피 원두를 포장지 없이 직접 용기를 들고 가서 담아와서 녹색연합 사무실에서 신청한 사람들한테 소분을 해주는 거거든요. 원두를 사는 데에 나오는 뭐 플라스틱 포장재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저희는 직접 받아옴으로써 이런 택배 쓰레기 뭐 택배가 오고 가는 동안 나온 탄소 뭐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커피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실 때 천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종이로 만든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천 필터는 계속 재사용할 수 있어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 필터가 세 개가 있어서 이건 원래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이제 오래 쓰다 보면 또 낡아지니까 최근에 세월을 들여온 네 지금은 가장 오래된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는 치얼스. 드디어 3일간의 챌린지를 마치셨는데요. 네, 어떻게 본인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우선 3일간 도시락을 열심히 챙겨온 제 자신이 대견하고요. 이게 쓰레기를 최대한 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간식을 먹지 말아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에너지가 떨어질 때마다 간식을 안 먹어서 그게 좀 쉽지 않았어요. 챌린지를 다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그 전 직장을 그만두고 무직의 기간이 있었어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에 용기 들고 가서 소분해 오거나 아니면 뭐 제가 직접 장을 봐서 요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쉬웠는데 지금은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병행하려고 하니까 확실히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뭐 재사용 시스템, 리필 시스템들이 더 많이 확장이 돼서
이제 그 누구나 쉽게 그런 쓰레기 없는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게 녹색연합이 조금 더 열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챌린지를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께 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편리함이 만능인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쓰레기 없는 2월을 위해서 챌린지를 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화이팅!